제5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어제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의 10개 극단이 참가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개막 공연을 앞둔 서울시 극단이 위안부 문제를 다뤄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던 연극 봉순아의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위안부로 끌려갔던 한 여인의 한만한 인생 역정을 그린 소설 애미 이름은 조샘비였다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일본 위안부와 관련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에는 서울시 극단과 함께 경주와 포항 시립극단 등 전국에서 모두 10개의 국공립극단이 참가했습니다. 공연은 7월 1일부터 12일 사이에 이틀을 뺀 열흘간 매일 저녁 7시 반에 막을 올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강원도립극단의 현안설은과 부산시립극단의 안내일기 등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연극이 많이 마련됐습니다. 또 순천시립극단의 술집과 경기도립극단의 걱정된다 이가족 등 정통 연극도 준비됐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적인 연극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국공립극단들의 연극잔치가 연극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여름 마음의 무더위를 식혀주는 청량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